우선 G죠. 파워 코드 G, B, C 이건 악보방을 하세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요 리듬인데 여기죠. 원래 여기를 D로 낮춰서 계속 D로 치고 있는데 우린 그냥 하겠습니다. 제가 베이스를 낮추든가 해서 일단 G, B 여기서 한 명은 한 명을 정해야 되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을 여기서 리듬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. 이렇게 6번 줄을 떼고서 E를 한번 쳐주고 다시 쳐주고 B도 이렇게 그 다음에 C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줄겠죠. A도 여기는 따따닷 따따닷 이 느낌이에요. 이어가는 거죠. 요거는 나눠가면서 합시다. 뭐 한 번은 이크 형이 하고 한 번은 서영이가 하고 또 한 번은 후야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하면서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같이 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요것만 치는 걸로 하고 이제 따라가는 거지. 다른 사람들이 이걸 치고 자기는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나눠야겠지만 하고 싶은 사람 그 신청도 그 지원도 받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치시죠. 계속 뒤로 그 한 사람은 계속 파워코드로만 치는 거예요. 처음에 우리 했던 이 느낌을 계속 살려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좀 우리 연습했던 커팅식으로 밤뮤트, 머프뮤트식으로 이렇게 계속 쳐주는 거예요. E 마이너 A D D죠? D 요건데 여기 요 줄만 쳐주는 거예요. 여기서 뒤죠. 계속 이렇게 그 느낌을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. 계속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넘어가는 E마이너죠. E마이너, 플랫, 마이너 세븐.
A 원 C 샵. 그 다음에 C C 샵 디미니시. C 샵 디미니시죠. 여기가 C 샵이니까 C 샵 디미니시. 아니면 여기 C 샵이니까 이렇게 쳐도 돼요.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. 그 다음에 D 바로. 그 다음에 애드립, 애드립도 같이 치겠습니다. 애드립 좀 설명해 드릴게요. 쥐예요, 쥐. 땅, 땅. 이렇게 하니까, 요 쥐죠. 똑같이 쥐에서. 잘 안 보이나? 요거요. 그 다음에, 이렇게 여기, 7플랫에서 발에로 잡고, 요거 마지막 거, 여기 2번 줄. 2번 줄, 여기 8플랫을 눌렀다가 떼주는 거예요. 아, 눌러주는 거 같이. 여기 5플랫을 발에로 다 잡고 7플랫에서 요거요. 플링 오프. 그 다음에 위로 다 쳐주는 거죠. 여기에요. 3번 줄까지만 요거예요. 이제 애드립이죠.